마지막에 시초가 이 종목 공략을 해볼 텐데 이제 대형 화장품들 수도 좋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 브랜드, 중소 화장품 업체들 중에 우리가 오늘 시초가에 좀 공략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실리콘2. 실리콘2. 네, 실리콘2라는 네. 종목입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사 업체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는 회사에 있고요. 이제 해외 역직구 플랫폼인 스타일 코리안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화장품 종목만 해서 한 300여 개 이상,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170개국에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역직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직구라고 표현해서 이제 해외 시장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역직구라는 것은 이제 국내의 제품을 해외 시장에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납품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리콘2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는 유사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만큼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고 실적적으로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점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75억 정도를 나오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한 두 자릿수를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꾸준하게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실리콘2가 상당히 매출의 성장,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실적적인 부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다변화된 매출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을 제외하고 글로벌적인 시장이 커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리콘2가 이제 매출 비중이 전체 중에 한 20%에서 30% 정도가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를 제외하고 중국의 매출 비중은 거의 0%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이 예전에는 매출이 일어난다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봤지만 현재는 중국 시장이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나면 좋지만 반대로 중국과의 외교 관계 혹은 정치적 이해 관계로 좀 문제가 되면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좀 자유롭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캄보디아, 뭐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상당히 매출을 잘 구축을 하고 있고요. 물류 센터조차도 지금 미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이제 자체 물류 센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 상당히 좀 저렴 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에 비용 부분, 이제 물류비가 상당히 올라왔던 부분도 올해 들어가면서 해당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서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표가는 9,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 이 종목으로 실리콘2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제안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현석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